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의 중간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가느냐, 내주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강하게 때려서 아웃되거나 이미 상대가 네트 앞으로 전진한 상황에서 커트를 하여 푸시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이번 경기는 제 미숙한 중간볼 처리가 어떤 사태를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달인 11월 16, 17일 토일이거든요. 그때 변두리꼭 제3회 내려뛰지 마세요 상금대회가 열립니다. 여러분들 기주분들 2조 F조 다 상금 20만원 이상 걸었습니다. 여러분들 돈도 타가시고 그리고 또 승급도 하시고 2마리 토끼 다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대의 드롭 모션을 보고 과감하게 네트 앞으로 전진했던 플레이가 잘 먹혔습니다. 득점은 했지만 힘을 조금 더 빼고 공을 밑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힘만 잔뜩 들어간 어중간한 공격이었습니다. 커트가 네트 위로 많이 떴기도 했고 이미 상대가 앞으로 전진하는 모션이었지만 아무 생각 없는 커트로 쉽게 휘점하고 말았습니다. 이번엔 전진하면서 타고 한 드라이브 이후 파트너의 네트 플레이로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. 또 힘만 잔뜩 들어간 애매한 드라이브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. 컨트롤 연습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공이 이렇게나 많이 떠서 가다니.
파트너가 네트 압박을 할 때에는 같이 빠른 중간볼 처리를 위해 한 발짝 앞에서 준비합니다. 뒤에서 머뭇거리다가 타점이 내려갔고 어이없이 아웃을 시켜버립니다. 아무 목적 없는 드라이브로 되치기를 당합니다. 다운대로 눌러놓고 공을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현장에서 점수 카운팅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